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찰에서 18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무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자치경찰제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이전에 수립 과정에서 경찰 체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미군정에서 그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미군정은 당초에 미국 시스템을 한국이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상황이 광복 직후에 굉장히 사회 혼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자치경찰제보다는 중앙집권적 경찰 체제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서 경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십 년간 경찰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성 측면이 약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경찰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효율성에 좀더 중점을 두었다면 좀더 민주성,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누가 경찰을 운영하느냐. 여기서 국가라는 말은 좀 중앙정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자치경찰 운영의 주체가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나라에는 광역지자체가 있고요. 또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를 광역지자체에 살 거냐, 기초지자체에 살 것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이 학자들마다, 사람마다 뭐 도저히 감당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그 다양한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양하지만은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분권법 제12조 제3항에서 국가에게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거죠. 저게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제 논의만 하고 있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2018년 6월 21일 총리가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서명식을 개최했었습니다. 그 합의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항목에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권 조정이 됐느냐? 예, 일단락됐습니다. 뭐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고요. 또 검찰도 뭐 불만이 있고 그렇지만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이 주어졌습니다. 수사권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대로 행사가 안 돼서 실무적으로는 뭐 제대로 행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경찰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돼 있었지만은
법적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라는 거는 사실 자율적인 수사라는 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를 대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결 수사 종결권을 줬습니다. 1차적 수사 종결권입니다. 최종 수사 종결권이 아니고요. 왜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수사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유죄의 판결을 내려달라는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수사의 종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는 말은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면 다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죠. 공소 제기를 할지 말지를. 근데 이제는 다 넘기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넘깁니다. 물론 경찰의 판단입니다.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소, 불기소를 해야 되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검찰의 사건을 다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권한을 준 겁니다. 경찰은 뭐 에이 실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무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전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경찰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이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지만은 통제 장치가 검찰의 통제 장치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자면 부안 수사 요구권, 시정 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뭐 이런 것들이 이 장치가 있고요. 이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법에다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은 오히려 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아직까지는 통제를 받아야 되고 수사 역량을 떠나서 민주 법치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성과 책임성을 준 만큼 충분히 재량이 넓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경찰권이 비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치 경찰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고요. 특히 이제 이 정부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청장에게 좀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방 18개 지방경찰청과 전국에 255개 경찰서가 있는데 다 경찰청장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경찰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약간 수동적인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경찰의 계급 구조가 굉장히 에펠탑형입니다. 이게 보라색인데요. 제일 에펠탑처럼 생긴 게 경찰 계급 구조인데 경위 이하가요 90%가 넘고 경감 이하가 한 거의 91% 뭐 그전에는 한 97% 정도 경감 이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 조직에서는 승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 쟁탈전, 뭐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거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야 자치경찰제가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우리나라처럼 국토도 좁은데 뭐 하러 오지 자치경찰을 하느냐. 뭐 지금 그렇다고 국가경찰이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99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누군가가 이제 왜 지방자치제를 하느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국토도 협소하고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도는 권력분립 원리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권 중앙집권화된 것을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주면서 경찰권 분산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 개성 및 특성과 다양성을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성화시켜야 된다. 국토가 좁지만은요, 우리나라가 강원도 어느 산골이랑 서울의 강남이랑 치안 수요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경찰청에서
강남 서울을 보고 야 지금 교통 단속을 철저하게 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강원도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분산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겠죠. 그리고 치안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치 경찰제가 필요하다. 뭐 독일을 예를 들자면 독일은 16개 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연방으로. 우리나라 영토의 두배 정도입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식으로 하자면 독일은 두개 주로 나눠져야지 왜 16개 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국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토가 좁든 넓든 지역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요가 치안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치안 활동을 전개하자는 게이 자치경찰제의 의미다. 기대 효과입니다. 경찰이 스스로 와 우리는 경찰권을 비대하자 이래서 한건 아닙니다. 권력기관 개편의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비대해야 되는데 이걸 분산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분권화 수준과 경찰 신뢰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치안 지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경찰 신뢰도는 경찰의 수가 많아진다고 경찰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경찰 신뢰도가 높아지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 수가 많아지면 경찰관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범죄자도 많이 잡히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찰권이 분산돼야 된다는 거가 있었다. 또 하나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자율적 창의적 치안 활동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것처럼 지방경찰은 이 경찰청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청에서 하달되는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이다. 옛날에 지방자치제 하기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시도지사가 다 중앙에서 내려왔었을 때는 그냥 1년, 2년 있다가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내려와서 그냥 잠시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기만을 이렇게 바랐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치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이 시도 지방경찰청장인데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면 분권화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좀 수동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활동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완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치안이 협력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5월달에 대구 경찰청과 대구 광역시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2 신고 정보와 유동 인구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112 순찰을 범죄 예방에 최적화된 순찰 노선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발해 주는 거죠. 그거를 이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그 지방경찰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예산이 경찰청에서 다 배분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준 거를 지방경찰청은 거의 집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지방경찰청이 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근데 이 대구경찰청은 자발적으로 나섰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대구시, 광역시가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잘된 케이스.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것 아닌가. A라는 지방경찰청에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다면 O, B, C, D에서 우와, 저기 좋은 거 하고 있네.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지. 이런 협력적 경쟁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뭐 권력기관 개편 과정에서 경찰이 뭐 여러모로 이렇게 좀 덕을 봤습니다. 덕을 봤다는 거는 그만큼 경찰권이 확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자치경찰제이다. 다른 방안들은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 이관할 기능이 정해져야지 나머지 계획까지가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